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앞서 리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스튜디오 라이덴 합체 모습의 영상 리뷰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어마어마하게 무겁고 진짜 존재감이 어마어마해요. 진짜 그냥 어마어마하다는 말밖에는 나오질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되게 심심한 맛이 있는데 아무래도 색배합들이 여러가지가 조합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단조롭지만 뭐 몰드라던가 아니면 클리어 파츠들 그리고 포인트 도색들 그런 것 때문에 진짜 많이 심심해 보이지 않는 그런 제품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가슴 앞판에 이제 좀 오토본 마크라던가 그런 거를 조금 박아줘야 더 멋있어 보이긴 할 것 같습니다. 가슴 앞판 쪽이 조금 심심하네요. 어쨌든 지금부터 문스튜디오 라이덴 제품의 영상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 각도를 굉장히 잘 맞춰 주셔야 돼요. 고관절 각도나 이렇게 무릎 관절 그리고 발목 관절을 조금 잘 해주셔야 앞으로 꼬꾸라지거나 이런 거를 좀 피할 수 있습니다. 무게 자체가 좀 많이 나가고 아무래도 다리 길이가 길어지고 상체에 조금 무게가 더 쏠리는 바람에 조금만 무게중심이 없어지면 발목 관절 쪽에서 확 엎어지는 좀 그런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이 제품 이전에 나왔던 제품들 중에서 이렇게 동봉되어 있던 총, 이거는 조그만 로봇이 갖고 있던 총이기 때문에 사실 안 껴줘도 되는데 저는 좀 디테일업을 위해서 껴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목 옆에 붙는 이 파츠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는 사실 조그만 로봇들 총인데 저는 여기 양옆에도 껴줬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 문스튜디오 라이덴 얼굴이 이렇게 멋있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나왔던 샘플 사진이랑은 조금 달라 보이기는 해요. 얼굴이 입술 쪽이 조금 변한 것 같은? 그래도 눈에 저렇게 반사되는 눈 넣어준 것도 굉장히 이쁘고 이 정도면 얼굴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이랑 6번에 있던 이 날개 부품을 이렇게 등판에 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위켄 쪽 왼팔 색감 진짜 멋있게 잘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가운데 쇼키, 그 다음에 오른팔 세이잔 이렇게 베이지색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부랑 허벅지 쪽을 담당하는 카엔 제품 들어가 있고요. 카엔의 저 낭심 쪽이 관절이 굉장히 빡빡한데도 그 관절을 지탱해주는 부품 자체는 조금 불안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다리 개치에이 굉장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다만 왼다리 쪽에 쇼키 이쪽 부품이 조금 잘 빠지기 때문에 좀 가지고 놀다 보면 조금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진짜 이 크기에서 오는 존재감이랑 이 색감 배치, 그 다음에 저 어깨빨, 야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고 진짜 존재감이 뛰어난 그런 제품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옆모습은 이렇게 등짐 거의 없는 상태로 날개는 이런 식으로 조인트 껴주면 되고요. 등짐 없이 총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고 있고 쇼키 쪽이 앞으로 조금 튀어나왔네요. 그 다음에 쇼키 도색이 이렇게 너무 꽉 껴주다 보면은 파란색이 좀 묻어나오는 그런 아쉬운 점. 저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은 정자세로 해놔줬고 무릎을 한 칸 뒤로 꺾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는 이렇게 정자세로 놔뒀을 때 이런 포즈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무게중심이 조금 잘 버티는 그 정도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무릎을 접히면은 그냥 진짜 바로 앞으로 꼬꾸라집니다. 상체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그리고 저 등발 보세요. 쇼키의 등판 모습. 진짜 작살납니다. 진짜 제가 컴바이너 제품을 모으면서 사실 데빌 세이비어 제품도 완성이 됐지만 아직은 합체를 시켜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취미생활을 하면서 컴바이너 제품을 모으면서 처음으로 완성시켜본 합체가 이 문스튜디오 라이덴 제품인데 이런 게 또 합체의 맛이네요. 너무 크고 무겁고 이래서 가지고 놀기도 힘들고 무게중심도 잡기 힘들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작은 제품보다 가지고 놀기는 조금 힘든데 일단 크기에서 오는 포스 장난 아니잖아요. 사실 큰 제품들 중에서 만지기 쉬운 제품들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이것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얼굴은 이렇게 360도 돌릴 수 있는 관절 가지고 있고요. 뭐 위, 아래 그리고 양옆으로도 살짝살짝 움직여지고 얼굴의 가동성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뒤로 살짝살짝씩 움직여줄 수 있고요. 어깨 관절이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그거 잘 움직여주면 그리고 뒤에 날개 잠깐 풀어주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라쳇 관절로 360도 돌아가는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어깨에 잘 버텨주긴 해요. 근데 아무래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힘을 줘도 좀 내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깨 이렇게 요런 식으로 들어줄 수 있는 어깨 관절이 있는데 저 어깨를 연결해주는 저 관절이 조금 불안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너무 빡세게 움직여주면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팔꿈치 있는 쪽에서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관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팔꿈치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는 관절, 이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조금 이렇게 누르면은 좀 잘 내려오는 그런 관절 가지고 있어요. 조그만 로봇일 때 이렇게 허리 관절 락 풀어주면 안쪽으로도 살짝살짝 접어줄 수 있고요. 고정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엄지 이렇게 접어주고 한 번 더 이렇게 안쪽으로 내려줄 수 있고요. 이렇게 살짝살짝 돌아가는 그런 볼관절 뿌리 가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안쪽으로도 이렇게 밀어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손가락들도 이렇게 다 전지가동으로 접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관절 강도도 나쁘지 않은데 얘네가 또 특이한 게 손가락 안쪽에 보면은 핀을 박아놔서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다 벌릴 수 있는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만큼 조금 신경을 썼다는 얘기니까 손가락 관절 좋고 손목은 이런 식으로 360도 그리고 뒤로도 요 정도 안쪽으로 살짝씩 숙여지는 그런 관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살살 돌려주면은 360도 돌아가는 그런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커요. 너무 크고 무겁고 확실히 이렇게 너무 큰 제품들은 만지기가 조금 버거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보기엔 진짜 멋있는데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카엔 스커트를 다 올려주고 여기 카엔에 고관절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고관절 강도가 진짜 엄청 빡센데 이 가운데 부분이 조금 불안한? 어쨌든 해볼게요. 고관절은 앞쪽으로 요 정도 올라갑니다. 거의 일직선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버티네요 이걸? 고관절 강도가 빡센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고관절 올리는 각을 버텨주는 그 정도의 라쳇 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는 이런 식으로 여기도 그냥 다 벌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버텨요. 야, 관절 강도 죽이죠. 야, 이 관절 강도가 저 카엔의 낭심 부분이 버티는지가 전 진짜 신기합니다. 이러고 나중에 까보면 막 부서져 있는 거 아니야? 어쨌든 그리고 뒤에 스커트도 이렇게 올려주고 뒤로도 요 정도 올려줄 수 있어요. 여기 뒤는 아예 일직선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되긴 될 것 같은데 조금 빠그러질까봐 무섭습니다. 그래도 이 무거운 하체를 버티는 고관절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야 거의 일직선으로 접히는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버티나? 야, 이것도 버틴다. 와, 대단해요.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 어차피 컴바인 제품을 만들어 줄 거면 관절 강도는 아싸리 이렇게 빡세게 해주는 게 나아요. 부러질까봐 불안하다고 너무 약하게 넣는 것보단 그래도 컴바이너 제품들은 컴바인 제품들답게 가동을 넣어주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발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앞뒤로 이게 무게중심이 너무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세워놨을 때 조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숙여지게 관절 강도 잘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기 유키카제나 아니면 개츠에이의 허리 관절 되는 부분 이 좌우 각도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어긋나면 진짜 바로 꼬꾸라집니다. 그 다음에 발목은 이런 식으로 회전도 가능하게끔 해놨고요.
뭐 앞뒤 그리고 좌우 그리고 회전도 가능하니까 해외 사진들 보면은 이 제품으로 포징을 많이 해둔 사진들이 있어요. 진짜 저는 박수를 좀 보내고 싶습니다. 가동성은 좋기 때문에 포징은 뭐 된다고 치지만 야, 이 무거운 걸 가지고 진짜 그런 가동을 표현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스튜디오 라이덴 제품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과연 3876g. 야, 3.8kg. 진짜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서 이제 하즈의 유니크론만큼 무거운 것 같아요. 물론 무게 차이는 실제로는 있겠지만 들어보면 야, 이게 제가 지금까지 만지던 장난감 무게가 아니구나. 야, 이게 컴바인 제품이구나 싶은 그런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 같은 경우에는 머리 뿔끝까지 약 52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옵티머스 프라임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범블비와의 크기 비교고요. 그리고 이거는 킹덤 아크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야, 킹덤 아크도 진짜 크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한 1-2cm 정도 조금 더 큰 그런 제품이고요. 아, 무게 차이는 진짜 거의 배예요, 배. 뭐 아크도 가벼운 무게는 아니지만 진짜 문스튜디오 라이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무게, 3.8kg 넘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첫 컴바이너 제품 문스튜디오 라이덴 제품이고요. 문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굉장히 빨리 출시를 해줘서 제가 다른 거 모으는 캉토이라던가 그 다음에 드림스타 토이즈, 슈페리온 그 제품들이 나오는 속도보다 진짜 빨리 나와서 이렇게 합체를 시켜볼 수 있게 됐고요. 사실 처음 딱 합체시켜봤을 때 아, 너무 내절이다, 너무 과하다, 이제 과유불급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보다 보면 진짜 다리 길이도 굉장히 늘씬하게 길고 잘생겼어요. 물론 가동은 하면 하겠는데 이거를 하다 보면은 이 한여름에 진짜 땀이 너무 많이 나고 좀 더위 먹고 진 빠질 것 같아서 좀 멋진 샷들은 제가 안 찍어봤거든요. 그래도 가동성 체크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QC 자체는 별로지만 가격 대비 그래도 이렇게 트리플 체인지 되고 합체되고 그리고 기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하나쯤 사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마스터피스 가타이 MPG 쇼호키나 오케이 그 정도는 뭐 이길 수 있어요. 그냥 길고 디테일만 좋으니까. 근데 이제 개츠의 이 조형을 보면 야 이게 기차지, 야 이게 트레인봇이다 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아직 만져보진 못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컴바이너 좋아하시는 분들, 기차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험 변신 합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괜찮은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트랜스포머 트레인봇 문스튜디오 라이덴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